오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도로 위 무법자 10대 킥보드 폭주족입니다. 지난 6월 충청북도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. 전동 킥보드를 탄 10대 청소년 7명이 버스 앞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는데요. 헬멧도 쓰지 않은 이들은 버스 앞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고개 운전을 하는 건 물론이고요. 빨간 신호에도 불구하고 교차로를 지나 뱅글뱅글 돌기까지 했습니다. 이에 교차로 진입을 기다리던 차들은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사고가 우려돼 머뭇거리는 모습이었는데요. 영상 제보자는 킥보드를 탄 청소년들이 단체로 위험한 행동을 하며 다니는 걸 보고 당황했다며 불과 70m 정도 앞에 경찰 지구대가 있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교통사고 전문가는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공동 위험 행위 처벌에서 제외한다는 법 조항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고 밝혔는데요. 누리꾼들은 이제 하다하다 킥보드 폭주족이라니 저러다 다치면 누굴 탓할까? 당장 법 개정해야 한다. 당연히 강력 처벌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